아, 진짜 상품 페이지에 정말 꼼꼼하게 이 앰프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아주 꼼꼼하게 잘 담겨 있는 상품 페이지를 본것 같습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겨 임정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사운드에 이 가격, 고포워드 기타 앰프, ARK 아크 3030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우, 아주 묵직한 앰프고요. 외관상 보기에 뭔가 되게 독특해 보이긴 해요. 참 신기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레장 가죽인가? 아우, 튼튼합니다. 외관 되게 멋있습니다. 보통은 전면부에 이제 풀이단이 있는데 베이스 앰프처럼 뒷면부에 이제 이렇게 풀이단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채널이 이제 뭐 EQ 값은 디폴트로 잡을 수 있는데 채널을 AB 해가지고 네 개의 채널이 있는 게좀 독특한 방식의 앰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부를 이렇게 보니까요. 억스인 단자 있고 그다음에 캡시뮬 있고요. 캡시뮬은 이폰 단자를 이용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캡시뮬도 클로즈백, 오픈백 선택할 수 있고요. 직접 뒤에 뜯어가지고 드라이버로 다 돌려가지고 뜯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샌드리턴 달려 있고요. 라인아웃 단자도 있네요. 프리브만 출력할 수 있는 라인아웃 단자. 그다음에 풋 스위치 지금 껴져 있는데, 풋 스위치가 없을 경우에도 이렇게 요 딸깍이로 버튼으로 AB 채널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풋 스위치 껴놓을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DC 19V고요.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댑터 방식으로 구동되는 재미있는 앰프입니다. 그래서 이 풋 스위치는 파워 어댑터와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전면부 그릴은 벨크로로 부착되어 탈착이 가능하며 스피커 유닛 교체,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뭐 굳이 스피커 유닛을 바꾸려고 이 가격대 앰프를 선택하시진 않을 것 같고, 스피커 유닛은 10인치 4옴과 8옴 모두 사용 가능하나 충분한 출력을 위해서는 4옴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리플렉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수 형태로 설치된 베이스 리플렉스는 저음을 더욱 단단하게 풍선하게 해준다고 하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폰 단자를 통해서 캐비넷 시뮬레이터로 들어봤는데요. 클로즈백, 오픈백의 느낌을 아주 잘 구현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두툼한 소리, 조금 얇지만 직진성 있는 소리, 이런 것들도 잘 구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상품 페이지에 보면요. 보도자료에 기본, 이게 과거에 이제 테크21사에서도 이렇게 앰프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들이 있었는데, 테크21사나 기타리스트까지 곡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상품 페이지에 있었는데, 이 제품은, 크런치톤, 클린톤, 그다음에 솔로 기타톤, 리듬 기타톤, 그다음에 게인 부스트, 클린 부스트까지 이렇게 톤에 대한 레퍼런스를 친절하게 보도자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한번 소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팻, 미드, 로우, 앤, 웜, 하이톤, 펑크랑 재즈랑 어울린다고 하고요. 크런치톤을 제가 기본적으로 EQ 잡아봤습니다. B 채널에서. 자,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동시에 누르면 AB가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자, 해서 자, 요거는 클린톤에 어울린다고 하고요. EQ 값을 좀 만져볼게요. 재즈에 어울리는 클린톤이라고 합니다. 하프톤으로 바꿔서. 잽잽이 요즘에 잘안 하는데 이렇게 펑크랑 재즈에 어울리는 톤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엔 모던 하이 게인 사운드 메탈이랑 하드락에 어울린다고 합니다. 솔로 기타 톤. 볼륨만 좀 올려볼게요. 게인도 잘. 네, 그다음 리듬 기타 톤도 한번 만져볼게요. A 채널로 옮겨서. 자, 요거는 리듬 기타 톤이랍니다. 메탈 하드락이니까 중중중을 해볼게요.
볼륨만 좀 올려볼게요. 좀 작으니까. 리듬 기타 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인 부스트 앤 클린 부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교차하네요. 지금 예,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EQ 값을 잡아봤고요. 볼륨 값이랑 게인 값을. 자, 요 상황에서 자, 요 A 채널만 왔다 갔다 하면 게인 부스트 온오프의 사운드를 여러분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 내볼게요. 요 정도 게인에서 게인 부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부스팅이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네, 만약에 라이브 하실 때는 이렇게 풋페달로 네, 사운드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클린 부스트 온오프는 네, 볼륨은 초록색으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볼륨 B가 빨간색으로 볼륨 B가 빨간색 그 다음에 A는 초록색 예, 요 상황에서 또 바꿔보면 예, 예, 클린 부스트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엄청 커지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반주할 때는 예, 이 정도 레벨까지 증폭시켜서 예, 상품 페이지에 있는 대로 이렇게 예, 세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으로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는데요. 예, 여기 캡시뮬 버튼이 하나 있고요. 클로즈백, 오픈백 하는 버튼이 하나 달려 있고요. 일단 헤드폰 예, 출력단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즈백 네,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네, 굉장히 이제 헤드룸의 차이가 있죠. 굉장히 밝아지고 다크해지고 네, 이런 부분. 저는 보통 클로즈백 앰프들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네,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시뮬레이팅 해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샌드 리턴으로 공간계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페달보드에 연결해서 예,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녹음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노만 가능하다는 거, 예, 스트레오 사운드는 불가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네, 어떠셨어요? 굉장히 범용적인 앰프고요. 라이브 시에도 아까 제가 그 보도자료에 있는 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우 아까 뭐 클린 부스트도 엄청나게 뻥튀기 되더라고요. 만져놓은 대로 이게 예, 설명대로 해보니까 아 진짜 상품 페이지에 정말 꼼꼼하게 이 앰프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예,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예, 아주 꼼꼼하게 잘 담겨 있는 상품 페이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아주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앰프 예, 아주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앰프 예, Made in Korea 예, 이 사운드의 이 가격 예, 고포워드 기타 앰프 아크 30이었고요. 예, 아주 예, 굉장히 다양한 분들한테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임정욱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